갱스 오브 뉴욕과 에비에이터에서 감독, 주연으로 호흡을 맞췄던 마틴 스콜세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다시 뭉쳐 루스베트 대통령의 전기 영화를 만듭니다. 버라이어티즈 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최근 에드먼드 모리스가 쓴 전기 시어도 루즈벨트의 부상에 영화와 판권을 사들였으며 스콜세지 감독 디카프리오 주연의 작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.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어도 루즈벨트의 부상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젊은 시절에 초점을 맞춘 전기입니다. 이 영화는 몸이 약한 청년에서 하버드 대학을 거쳐 건장한 기병대의 지휘관이 되기까지 루즈벨트의 삶을 그릴 예정입니다.